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일요일 손상대TV의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6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부정선거를 둘러싼 우익의 자중질환이라는 민영기님의 글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두고 선거 부정을 확신하는 척과 선거 부정을 부인하는 측의 다툼이 도를 넘어 감정싸움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인다. 확신하는 측이나 부인하는 측이나 다 우리 보수 우익의 테두리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할 만큼의 강도로 상대를 비난하는 행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우둔하고 거구적 사고의 인간이라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너는 간첩이다라고 삿대질을 해댄다면 이는 제도권 내의 실망과 함께 제도권 밖의 자유우익 시민단체의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부정, 조국 사태 등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보았듯이 자익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을 통해 조심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의의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놈들이 아니다. 놈들은 목적을 위하여 보수를 괴멸시키는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실록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검증작업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반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확신자 측은 부인하는 측을 올가미를 씌워서 낭떠러지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 아마 우리 민영기님의 글은 지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쏟아내는 말이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어쩌다, 나를 뭐 은퇴한다, 온갖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이제 다른 쪽도 유튜브들, 그리고 또 수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내부 분열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 같아서 참 이게 나중에 거꾸로 우파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란 이런 우려 때문에 쓴 걸로 보입니다. 우리 민영기님도 아스팔트 우파의 원로십니다. 저도 사실 지금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만은 나타난 이 현실을 보고도 부정선거 의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불법에 있는 QR코드 정도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수많은 봉인지 또 각각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각종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똥꼬집을 피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어떤 경우라도 결과와 관계없이도 우파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손 들 수 있는 핵폭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준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의혹이 있다, 뭐 부정선거 의혹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상대TV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셔서, 자, 잘못 봤습니다. 기존에 계속되는 좌우간에 그냥 부정선거 의혹 그러다 말겠지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말 엉터리라는 이거 허연주님의 글입니다. 첫째, 태풍, 홍수, 지진, 가뭄.
자연재해든 코로나든 피해 지원금이란 게 그 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밀양 병원 하재가 났다고 밀양 사람들 다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경주에서 지진 났다고 경주 경북 사람들 다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코로나는 왜 전 국민이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항공 및 여행 무역 등 기업 종사자 등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물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원 대상이 30%냐, 50%냐, 70%냐, 전 국민이냐로 다툰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기준이다. 피해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했다. 둘째, 기부가 이처럼 의화화되고 시끄러운 경우가 또 있었을까? 재난지원금에 긴급까지 붙여서 사태가 엄중하고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요란을 떨더니 이제 와서는 재난지원금을 포기하고 기부하라고 윽박지른다. 기부는 기부자의 자발성, 목적성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의 기부는 그런 것인가? 매표행위로서 정치적 선동과 강요받지 않는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른 채 그냥 국고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기부는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를 주려다가 안 주고 다시 국고에 들어가는 게 뭔 기부인가? 돌려 장난치기요 말장난이요 속임수이다. 셋째, 긴급재난지원금 받아야 하는 것인가? 세금을 가로채는 것, 내 것이 아닌데도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 이런 것들 다 비정상적이다. 포퓰리즘 정치 행위이기도 하지만 내 몫이 아니기에 지원금 받는 거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권력이 이것을 기부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장래에는 포퓰리즘의 대유행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지원금을 받는 순간 모두 다 동조자가 된다.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지라고 하는 순간 저들이 쳐놓은 비정상적 방식에 그리고 포퓰리즘의 그물에 포획된다. 힘들더라도 견뎌야 하지 않을까? 이 싸움은 이전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돈을 주겠다는데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을 국면을 기대하려면 나부터 그리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참 우리 현주님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분이라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감옥까지 갔다 오는 아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공직자의 자세에서는 조금도 벗어난 게 없네요. 물론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우스개 말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 세 분이 글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으로 만원짜리 지폐가 하나 바람에 불려서 옵니다. 이 세 분 앞에 만원짜리가 툭 섰습니다. 과연 이 만원짜리를 누가 주었을까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을 주겠다는데 그것에 현혹되지 않을 국민을 기대하려면 나부터 그리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분의 말은 100%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꼼수에 국민들이 너무나 열이 받아서 그동안은 우파 전체가 우리가 다 포기하자. 우리까지 받아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다가 젊은이들이 깨어나지 않고 이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봐서 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다 받아서 우리가
제3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고기를 사먹든지 폭삭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받지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했습니다만은 아까운 돈을 문재인 정권에 기부하기가 껄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나 줄까 싶습니다. 엊그저께 경비 아저씨 자살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이유가 돼도 포퓰리즘의 정책을 흔드는 그 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국고를 가지고 국민에게 마저로 막 뿌리대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젊은이나 국민이 개돼지가 되든지 아니면 국고가 다 틀려서 거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걸 받아 먹으려고 이러는 국민들이 문재인을 지지한 71%가 있다는 게 한심스러운 나라입니다. 물론 받고 안 받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이 글이 의미하는 그 의도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허환님의 글입니다. 문재인의 공짜 정책이 71% 고공 지지율로 만들어 놓았다. 역대 최고 지지층을 확보한 셈이다. 덜 움직이고 더 놀고 휴식시간 많이 주고 봉급은 올려주고 칼퇴근하고 긴급할 때 공짜돈도 뿌리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늦게야 깨달았다.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훨씬 탁월하고 충성스러운 수화를 두었다. 선거도 싹쓸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좌익들끼리는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것 없이 험결을 서로가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갸륵한 소속감마저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문가를 위해 당을 위해 충성한 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그들만의 철학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병든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문가가 만들어 놓은 공짜 정책이 나랏돈 빼먹는 떼도둑들을 양산하는 정신까지 타락한 병든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 짧지만 팩트가 있습니다. 방금 그 앞에 우리 허연주님의 글을 딱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같은 끝에서 제가 요 뒤쪽에 들려드린 겁니다. 사실 국가요. 힘들게 끌고 갈 일 없어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대충대충 돈 뿌리고 없으면 뭐 그러고 덜 움직이고 더 놀고 휴식시간 많이 주고 봉급 올려주고 칼퇴근 시켜주고 긴급할 때 긴급재난 뭐 이런 걸 해서 돈 쫙쫙 뿌려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71%나 91%, 99%까지도 올라갑니다. 105%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흐릿들을 쫄라매고 새끼 중에 한 끼를 먹고 살아왔던 우리 선배,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이런 꼬라지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 중에 좌파들은 우리 우파들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DNA 다 다르지만 이들이 잘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충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그들만의 철학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파는 우와 하다가도 문제가 생겨서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맞거나 뭐 이랬으면 근데 혼자 알았어요 인마 우린 몰라 금방 막 형님 동생이 다 탁 돌아서 버립니다.
언제 봤어? 오지 마, 옆으로. 좌파는 끝끝내로 챙기는 거요. 어디가 응집력이 강하겠습니까? 어디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우파처럼 설령 헤어진 한이 있더라도 좌파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언쟁하는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병든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분의 지적상 우리 국민들이 뼈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건 좌고 우고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포퓰리즘식 공짜 정책, 이것이 바로 나라 돈을 빼먹는 떼독을 양산한다는 이 지적 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일하지 않고 쏙쏙쏙 빼먹는 그 재미에 배짱이처럼 살다 보면 정신까지 타락한 병든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자, 네 번째는 3차 대전의 서곡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익명의 글입니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미국과 일본이 드디어 중공의 붕괴를 위해 봉쇄작전을 개시한 듯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중공에서의 철수를 위해 철수 비용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일본 기업의 중공에서의 철수를 위해 2,300억 엔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의 철수 지원금 2,000억 엔, 300억 엔 이상은 기타 동남아 국가의 이전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일본 기업의 전면 철수는 중공 경제를 고사시키는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독일, 프랑스도 중공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중공 시진핑으로부터 생화학무기로 의심되는 중공 폐렴의 세균전 공격을 받은 미국, 일본의 대중공 경제 반격이 본격화될 듯하다. 세계 1위인 미국과 세계 3위국인 일본의 중공에서의 자국기업 철수는 유럽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인도, 친미 친일 국가들의 대중공 거리두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 일본의 기업 철수가 중공 내 외국 자본의 철수로 이어진다면 중공 폐렴 등 가뜩이나 힘든 인민적 내용을 겪고 있는 중공의 버블 경제는 단기간에 무너질 것은 명약관한 현상이 될 것이다. 거의 많은 부품을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면서 완제품 생산에 매달려 있는 중공의 기업들 역시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다. 현재 이란, 에티오피아, 이태리 등 일부 친중공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적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못 견딜 것으로 시간을 두고라도 중공과의 거리두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중공의 경제적 고통은 홍콩, 티벳, 위구르 국들의 독립투쟁을 가열화시킬 것이다. 중공의 소련식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중공의 그늘에서 간신히 호흡기를 붙여가고 있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공의 작은 산봉우리 나라라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던 자신의 조국을 폄훼한 문재인의 중공봉 역시 한낱 꿈에 불과한 망상이 될 것이다. 4.15 총선 결과로 공산 주사파 촛불 집단의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기 위한 장악력은 군, 경,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모든 공권력에 의해 국회마저도 점령당함으로써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공과의 한판 승부의 결과에 매달리는 처절한 신세가 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결사투쟁은 미국, 일본 그리고 세계인들의 힘의 도움을 이끌어낼 것이다. 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에 그런 지금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서 자국기업들을 다 철수시켜버리고 인도나 저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면 중국의 경제 대들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소련이 두 손 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바로 3차 대전의 서곡이라는
경제 전쟁의 그 칼을 미국과 일본이 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초단위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국을 향한 각국의 이런 정책들, 움직임들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일관계, 한미관계 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맞는 건지 문재인처럼 중국에 붙어서 시진핑 방안이나 남북 평화쇼나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이 맞는지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태극기 집회에서 외친 그 목소리 하나 듣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글 중에 마지막에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결사투쟁은 미국, 일본 그리고 세계인들의 힘의 도움을 이끌어낼 것이다.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옹졸한 박정희 흔적 지우기, 용렬한 권력의 역사 농락이라는 정재훈님의 글입니다. 좌파 정권의 역사 농락이 최소한의 검도마저 팽개치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1975년 8월 15일 광복 30주년에 맞춰 마무리한 의사당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대리석 석판에 새긴 준공기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반세기에 근접한 45년 동안 온전히 간수해온 기념비적인 석판을 졸지에 바꾸기로 한 것을 놓고 한국판 반달리즘, 반달리즘이 문화유산 파괴 행위입니다. 한국판 반달리즘 논쟁이 학계와 야권에서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준공기 석판 교체의 까닭은 이렇다. 국회 방문객과 직원들의 주요 동선에 있는 본관 후면의 어두운 환경과 국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초점이 빈당한 황당한 해명이 아닌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준공기 석판 교체를 주장해왔다. 정일관 국회의장 명의로 된 준공기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 장엄한 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주전당으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갖추려는 영단에 의하여 모두 180자로 된 준공기는 노산 이현상 시인이 글을 짓고 박태준 세가가 글씨를 썼다. 진실에 바탕한 문맥을 살피건대 순리에 어긋나는 유별함이 없다. 굳이 집권 핵심의 비위를 거슬렸을 법한 대목을 억지로 캔다면 박정희의 영단을 언급한 것이 지적될 수 있겠다. 또 하나 좌파 진영의 독과점 영역인 평화통일의 포부를 박정희의 몫으로 치부한 데 대한 시기심의 발동이 아닐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시공간을 누비면서 박정희 흔적 지우기와 흠집내기에 집착해온 옹졸한 민낯을 신물이 나도록 들어온 그대들이 아니든가. 4.15 총선에서 압승, 의회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그 여의 오기가 작동한 첫 작품치고는 옹렬하게 그지없지 않는가. 의사당 공사가 시작된 1969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40. 국민 총생산 규모는 간신히 76억 달러의 턱걸이였던 시절이다. 다시 164개 국가 중 100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공격한 형편을 뚫고 10만 평 대지의 건평 24,700평, 지하 2층, 지상 6층, 옥상 도문 청동구리 1,000톤으로 조성한 단일 건물로서는 동양 최대의 건축물을 쌓아 올린 것은 박정희 특유의 배포가 빚은 대역사임이 분명한 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목젖을 벌겋게 달아올랐던 박정희의 목신절규와 함께 몸부림쳤던 한국의 진면목의 한 단면으로 봄직이 아닌가. 보도에 따르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는 2005년 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중공기 석판을 가리켜 왜곡된 부끄러운 역사라고 철거 주장에 동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상 물정의 중심을 나름대로 읽을 줄 아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온 그의 현대사관이 놀라울 정도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당시의 실상 그대로 본시의 모습 그대로를 겸손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가치가 돋보인다는 게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인 것을. 자, 이분이 사실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이신데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국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12년인가 국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40 이상 거기에 박혀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 그 흔적을 지우겠다는 지금의 이 정치권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황당한데 그 왜 지웁니까? 그거를 박정희의 이름 자체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합하고 융합하고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박정희를 지우면 대한민국의 김대중은 다 지워야 되겠어요. 노무현 다 지워야죠. 문재인 다 지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은 지울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은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없애야 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면 경북 고속도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면 포항 제철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및 모든 발전소를 모두 다 없애야 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크고자 한 수많은 것들. 대한민국 곳곳 어디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혼과 숨길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도 경부고속도로를 없애라고 그렇게 발광 뜨던 인간들이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복잡해서 밀린다고 푸념을 합니다. 적어들이라도 경부고속도로 타고 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항 제철에 뭐 일본에 뭐 무슨 뭘 받았다 이래서 포항 제철 없애야 된다고 개 지랄병 떠는 인간들이 결국에는 포항 제철에서 생산한 철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보란 듯이 구부러다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라고 발광을 떨던 인간들이 전기는 혼자 닿습니다. 삼성전자산업을 부강시키고 그래 만들 때 삼성을 그렇게 갉아먹고 발광을 떠든 인간들이 삼성의 전자제품을 집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까? 국회의사당에 박정희 이름 하나 없앤다고 해서 그 흔적이 없어지겠습니까? 처먹고 할 일 없으면 국민들 발톱이나 깎아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의사당에 박정희 이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요일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7시 오후 방송 10시 뉴스 까보기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 오늘 이거 다섯 가지 이분들의 글을 들려드리면서 가슴이 좀 참참하네요.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아무 답도 없고 그렇다고 우파 정당들이 나서서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서민들만 기빠득에 나서 소리 지르다 감옥에 붙잡혀가고 벌금 내고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쓸쓸한 일요일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자, 오후 7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